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와가지고 이제 어제는 공채습니다. 예, 공채기 때문에 뭐라도 해가지고 이제 마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요 알루미늄 보시죠. 알루미늄하고 요 이렇게 부품 컴퓨터 모니터 분해하면서 나온 거 하고 요거 몇개 하고 통하고 해가지고 오늘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비축 물량으로 이렇게 이제 비축된 물량으로 이제 이렇게 만가를 해요. 이게 계속 꺼지네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열 받으면 이게 찰지가 안 됩니다. 계속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축 물량으로 이제 또 일당을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굶어 죽죠. 살수 없죠. 생활이 안 되니까. 일단 뭐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일을 못할 때는 이렇게 비축 물량으로 견뎌야 됩니다. 예, 한번 팔러 가볼게요.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고무장갑 팔렀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게 너무 덥기 때문에 바깥 기온이 자꾸 꺼집니다. 촬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팔로 가볼게요. 예, 팔로 가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찍히려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찍히려는 건 모르겠다. 일단은 어디갔노? 예. 이거 좀 봐주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 중앙에 어떤 생활용 생활 쓰는 야 이거 아깝다. 선생님, 물냉이는 얼마입니까, 어제? 어디 보라. 자, 여기는 또 물냉이가 150원입니다, 150원. 12,000. 예,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12,200원. 예, 12,200원 받았습니다. 예, 생활 세트는 전부 다 고철로 취급하네요. 예, 아까 그 전에 세설 때야 그거는 고철입니다. 12,200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예, 어느 정도 수입이 하루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2,200원.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공치는 걸 이렇게 만가해 하고 비 오면 하루 공치지요. 박스를 못 주니까 일단 이렇게 만가해 하고 오후에 이제 지금 또 고물 주면은
하루 일당에서 한 3만원 가까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짧지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물냉이가 150원입니다. 저쪽 동네 물냉이는 100원, 120원. 이 동네가, 물냉이가, 누가 이제 물냉이 시청자 보면 물냉이 대구 지방에 물냉이 시세를 묻는데, 보시다시피 고물 생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100원 하는 데 있고 120원 하는 데, 이거는 150원.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댓글로는 아마 120원이라고 내가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예.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